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은 이른바 아로라는 지하혁명 조직에서 북한이 남침할 수 있도록 무기를 훔쳐서 우리나라의 기관시설을 습격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이 아로라는 조직은 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판결한 재건 민혁당의 후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계속해서 박준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총 3장으로 이뤄진 이석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의원 등이 경기동부 연합 내에 구성한 아로라는 지하혁명 조직이 등장합니다. 아로는 무장인민혁명기구의 약자. 영장에는 이 의원 등이 아로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 적혀 있습니다. 북한이 남침할 수 있도록 아로 조직원들이 총기를 훔쳐 철도, 항만, 유류저장시설 등을 습격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모의했다는 겁니다. 국정원은 아로가 바로 2000년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라고 판결한 재건민족 민주혁명당의 후신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 의원은 재건민혁당의 경기남부 위원장을 맡아 지명수배가 됐다가 검거돼 2003년 3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같은 해 8월 15일 이 의원을 특별 사면했고 2년 뒤인 2005년에는 특별 복권까지 합니다. 하지만 이 의원은 자신은 단 한 번도 민혁당 관련 혐의를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. 이 의원이 소속됐던 경기동부 연합은 1990년대 재건민혁당 출신 인사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 캠퍼스를 포함한 경기 동남부 지역 학생, 성남 재야 인사들이 만든 민족해방 계열의 운동권 조직입니다. 채널A 뉴스 박준혜입니다.